안녕하세요. 예, 저 인사농업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최우정 농사라고요. 저희 2005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들어오시면 와서 이제 차 한잔이라도 좀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도록 하고 이제 합격하시면 그렇게 꼭 와주시고요. 전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지금 농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저 인사농무관리를 지금부터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농무관리 뭐 개념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시험 범위 뭐 전반적으로 인사농무관리, 그러니까 경영학 분야의 어떤 인사관리 파트에 대한 이론사, 그다음에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방출관리, 이직관리, 그다음에 최근 이슈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 본 거, 시험 2차 시험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해외 인적자원관리, 글로벌 인적자원관리 있고, 그다음에 해외 주재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50점짜리 문항이 올해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슈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최근 5년간 계속 매년 제가 찍었던 문제 바이오 데이터가 드디어 올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바이오 데이터에서 이제 그거에 의한 회사가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장점, 단점, 개발 절차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죠. 이게 이제 확보 관리예요. 확보 관리인데 이게 특이한 것이 이 전년도 있잖아요. 작년에 이게 올해 출제된 거고 작년에 출제된 것이 내부 모집에 대한 장점 단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확보 관리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게좀 특이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올해 출제된 문제가 근무 시간 유연 제도라고 해서 탄력적 근무 시간 제도,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이게 50점짜리 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이 25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사점. 첫 번째. 기존에 교수님이 애정하는 문제는 한번또 출제된다. 또 출제된다. 또 출제. 중요한 건또 출제된다. 두 번째, 이제 미기출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근 5년간 제가 계속 찍었던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미기출 문제 위주로 또 살펴봐야 하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인적자원관리도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구체화시켜서 해외 주재원의 역할까지 나왔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이게 과거에 세 번이나 출제되었던 문제였거든요. 이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제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자,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이렇게 있죠. 각각의 파트별로 출제된 경향을 이렇게 최근 10년간 최근 제가 왜 1980년대, 90년대 이건 이제 출제가 안 됐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출제된 게 지금 다시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출제된 것만 다 이제 모아봤더니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가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 유지관리 안에 근무시간 관리, 노사관계 관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모티베이션 관리, 산업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최근에 특히 이제 근무시간 단축 유연적인 근무시간 제도 이것이 올해 25점 문항으로 또한번 출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건 이제 확보관리 일단 넘어가고요. 각 학원 내지는 인사노무관리의 부분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가 꽃이에요. 꽃. 인사관리의 꽃이다. 왜냐하면 기업 실무에서도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기업체 실무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장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인사노무관리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시험 출제된 경향을 보면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최근에 보면은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의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여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인사노무관리의 꽃인 이 부분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여기 진짜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게 최근 3년간에 한 번도 여기가, 아니, 최근 3년간은 아니군요. 개발관리 파트에서 작년에 5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긴 하지만 이건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확보관리가 시사한 점은 작년에 출제되었던 중요한 파트에서 또한번 출제되었다. 미기출 분야에서 또한번 출제되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공부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를 한 이제 50분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한 20분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노동법을 오전 오후 다 공부하고 저녁 때만 살짝 유지관리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각각의 다 똑같은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노무관리 시험 이제 공부를 준비를 해두신 게 낫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되는 문제 제가 한번 쉬어봤고요. 이제 학습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GS1기입니다. 이제 GS1기가 이제 올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여기 1차 시험부터 이제 동찰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뭐 참고적으로 그냥 한 들어만 주십시오. 1차 시험, 동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이게 GS 연기는 제가 GS 연기 올해 이제 10월 11일을 공부할 때 개념 때려잡기라고 해서 개념 노트 꼭 자기가 나의 손글씨로 쓴 개념 노트 꼭 준비해 두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제 GS 1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GS 1기 때는 개념 플러스 개념과 특징에서 오는 장점, 단점까지, 장단점까지, 공헌점, 비판점까지 유추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각 교수님들, 뭐 이제 신인사, 뭐 이제 박경일 교수님의 신인사관리, 그 다음에 3인공조 신인적자원관리, 신림동에서 자주 수험생 교재로서 많이 활용되는 창교교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뜨고 있는 교수님, 뭐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의 어떤 이제 권석균 교수님의 교재, 또 이런 분들이 또 뜨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GS 1기 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GS 1기 때. 사실 이제 올해 50점짜리 문항의 1번에 2번 문제, 해외 주재원의 역할이 이제 권석균 교수님 교재에서 출제가 되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이제 교수님, 이제 수험생분들의 허를 찔렀던 그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GS 2기는 네, 문제 답안 작성 연습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제가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하고요. 예상 문제를 제가 다 추려놨어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 이제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GS 1기 교재하고 GS 2기 지금 여기 답안 작성 연습 파트 할 때 이 교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 교수님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 추려서 요점만 간단히 이걸 했는데, 그래도 두께가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참고적으로 제 자랑 같지만은, 선생님 저는 GS 2기보다 1기 때 수업이 더 재밌어요 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GS 2기 때는 그야말로 답안 작성 연습 스킬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작성한 교재이거든요. 기출문제, 예상문제, 추려놨단 말이에요. 사실 올해 출제된 문제도 뭐 거의 한 80%, 85% 이상 이 문제 여기서 다 출제되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필사를 해서 요약 정리하는 이런 노트가 없으면 정말 안 돼요. 이거 꼭 있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1차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나만의 써본 노트는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여기서 유추되는 수험관에서 많이들 얘기한 누적학습, 반복학습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누적학습, 반복학습은 이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쓴 걸 더듬어서 반복해서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내일 점심에 보고 이런 게 바로 누적학습이에요. 꼭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GS2기 끝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GS3기 내년 이제 막바지죠. 시험 이제 막바지 쯤에 모의고사 7주간, 6주간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시험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조금 이제 어렵죠. 그리고 내가 외운 것도 막상 그 시간 되면 막 하얗게 백지화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백지화 현상을 방지하는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쓴 이거 노트, 나의 서브 노트, 이것이 머릿속에 그 백지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모의고사 때 제가 이제 여러분 또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이제 답안도 작성하고도 보고 제가 이제 채점도 제가 하는데, 채점을 제가 조금 제가
내 성격에 유도리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달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이게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열심히 봐라.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쓰니까 수업 수험생분들이 자극은 받는데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과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저 한번 같이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